안녕하세요, 유사랑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식재 타임에 우리 연느 궁생을 한번 식재를 해볼게요. 우리 연느 궁생은 또 제가 처음 보거든요. 우리 연느 하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원래 창 종류를 좋아하지 않아서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요번에 이렇게 궁생이 있어서 품게 됐는데요. 엄청 마음에 들어요. 자, 일단 뿌리를 털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분갈이 타임.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카페 한번 둘러보고요. 지금 이제 우리 연느를 식재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애들이 요즘 물이 고파서 쭈글쭈글 날린데도 제가 물을 안 주고 있어요. 너무 많이 웃자라가지고 원래처럼 다육이가 웃자라 보긴 처음이에요. 감당이 안 돼요. 저만 그런 건가? 진짜 실내에서 키울 때도 그렇고 집에서 키울 때도 그렇고 다육이가 약간씩 웃자라는 건 있어도 원래처럼 이렇게 심하게 웃자란 적은 정말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 다육이 웃자라는 거 보시면 완전 콩나물이에요. 배추밭에 콩나물이 돼가지고 여기 한 달이 비가 왔었어요. 한 달 비가 오고 그때부터 계속 폭염이었는데 폭염이면서도 비가 한 달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거의 두 달 가까이 비가 오니까 애들이 안 웃자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다육이는 지금 배추밭 아니면은 콩나물 시루예요. 콩나물 시루. 그래서 이제 창 종류를 많이 심어 보려고요. 창 종류는 그렇게 웃자람이 많이 없는데 우리 국민이들은 거의 다 지금 웃자라서 특히 핑크베라. 핑크베라는 원래 잘 웃자라는 애인데 요번에 한 달 동안 비가 오면서 햇볕도 없고 이러니까는 최고 많이 웃자라는 게 핑크베라예요. 그리고 나머지들 블루엘프, 빵빠레, 심지어 백장미까지 웃자랐어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꼬집어줄까, 적심을 할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을이 왔으니까 조금 보기 싫어도 견뎌보려고요. 그래도 말복이 지나고 입추가 지나니까 애들이 벌써 라인이 들어오는 애들은 벌써 라인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용기 내서 참아보고 있어요. 이뻐지겠지. 근데 진짜 올해처럼 다육이가 안 이뻤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육 생활을 엄청나게 오래 했는 건 아니지만 식물을 키우면서, 식물은 아가씨 때부터 키웠는데 식물을 키우면서 이렇게 식태기가 심하게 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꼴뵈기 싫은 거예요. 제가 다육이도 있지만 다육이 말고도 다른 애들이 있는데 식물 자체가 한 거의 2, 3주간 꼴뵈기가 싫었어요. 못생기기도 못생기고 벌레 생기고 웃자라고. 이쁜 애들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없어. 그나마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는 비도 다 맞고 로지에서 냅뒀는데 러블리 로즈는 반대로 너무 잘 큰 거예요. 빵떡이처럼. 그래서 러블리 로즈 키우는 방법을 알았답니다. 러블리 로즈는 일단 물을 다른 다육이보다 자주 줘야 되고요. 그리고 로지에서 더 잘 큰다는 거. 애지중지해서 제가 맨날 안에 두고 있을 때는 송아리도 작고 로제트가 엄청 작고 잘 안 컸었는데 로지에서 키우니까 너무 잘 크는 거예요. 목대도 굵어지고 로제트도 커지고. 그래서 러블리 로즈는 겨울이 올 때까지는 밖에서 두고 키울 거예요. 거리대 계신 분들은 거리대에서 러블리 로즈 키우면 엄청 잘 클 거예요. 저는 러블리 로즈가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었는 아이들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난이도 1이에요. 난이도 1. 러블리 로즈가 제일 잘 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고 지금 어려운 게 핑크베라. 왜 그렇게 웃자라는 거예요, 핑크베라는? 햇볕을 줘도 웃자라, 식물등을 켜줘도 웃자라. 깍지가 아니네요. 폴라이트였어요. 깍지인 줄 알았는데. 저는 이렇게 분갈이 하는 시간이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독자님들도 그러신가요? 그럴 때 제일 아무 생각도 없고 애들만 바라보고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답니다. 우리 연느가 외두일 때는 이쁜 줄 몰랐는데 지금 너무 이뻐요. 꽃대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안에도 깨끗하게 하엽되어 주고요. 꼬리도 싱싱하고. 이게 적심분생인데 적심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분생이 잘 될까요? 제가 적심을 하면은 잘 나와봤자 머리 두 개. 이것도 기술이겠죠. 꼬리는 너무 건강해서 안 잘라도 될 것 같아요. 꼬리 너무 깨끗해요. 털어줄게요. 깨끗하게 계속 털어주고. 이거는 선물레분인데 여기 코사지가 있었는데 코사지가 죽어버렸어요. 선물레분 외경 12cm고요 내경은 9cm, 9.5cm 정도 돼요. 높이는 10cm예요. 이거는 프리티 다육에서 온 선물레분입니다. 색깔 아주 이쁘죠. 제가 초록색을 좋아해서 초록색, 푸른색을 좋아해서. 그리고 이거 대수층 하겠습니다. 대수층은 내일 얘기해드렸지만 굵은 마사, 그리고 황토볼, 숯볼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어요. 한 번에 섞어서. 그리고 배수층은 한 2cm 정도 해줄 거예요. 배수층 높이는 2cm 정도. 제가 요즘 실내에서 키워서 배수층을 많이 높이는 편이에요. 이제 직제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앞이 이쁠까? 이쪽이 이쁘네요. 이쪽으로 앞으로 할게요. 옆에 또 새꼬가 다 나오고 있어요. 앞쪽, 뒤쪽 가득 넣어주시고 탕탕이 한번 할게요. 스푼으로 밀어넣기. 흙을 다져준다는 느낌으로 꼭꼭꼭 눌러주시면 돼요. 뿌리가 다칠까봐 꼬꼬기를 안 하신다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어차피 뿌리 자르잖아요? 뿌리 자르고 난 뒤에 활착을 잘 하려면 배양토가 뿌리에 싹 감싸줘야 되는데 이게 공기층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면은 뿌리를 감싸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꼭꼭 다져서 눌러주시고 탕탕이 한번 더 할게요. 이렇게 한번 넣어주시고 지금 말캉말캉 해가지고 식재하기 아주 좋은 컨디션입니다. 여기가 선물레분이 뭘 심어도 이쁜 것 같아요. 가나하고 튀지 않으면서도
단아하게 이쁜 게 소물레분인 것 같아. 소물레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저는 또 흰색분은 좋아하는데, 설화분은 쓰고는 있지만은, 이런 말 해도 되나? 저는 설화분보다는 소물레분이 더 이쁘더라고요. 아니, 설화분도 이뻐요. 이쁜데 개인 취향이잖아요. 소물레분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설화분 만드시는 작가님, 죄송합니다. 근데 저 설화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제 취향은 소물레분입니다. 초록에 초록 그러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의외로 같은 색깔끼리 심어줘도 굉장히 이뻐요. 마사도 마감토도 저는 마사를 소마사랑 중마사랑 섞어서 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빈틈도 없고 테트리스처럼 맞아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아요. 중마사만 쓰면 마사가 굵어가지고 집에서 쓰기 조금 그렇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키우다가 이렇게 하우스하고 가게로 오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쳤잖아요. 근데 또 소마사만 쓰기에는 통풍도 너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중립이랑 소립이랑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고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요 배합이 반반 섞어서. 그러면은 빈틈도 없고 물줄때 올라오는 펄라이트도 없고. 딱인 것 같아요. 딱. 딱 맞아요. 이렇게 마무리도 깔끔하게 해주시고요. 살짝 탕탕이 한 번만 더 할게요.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연느 식재를 했는데요.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소물레분에 이렇게 이쁘게 식재한 우리 언느 곤생이었습니다. 소물레분은 프리티 다육에 문의주시고요. 우리 언느 예쁘게 한번 키워볼게요. 편안한 하루 되세요. 유사랑이었습니다.